지난 주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보수교계는 동성애 퀴어 반대 국민대표를 열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셋업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132개 나라 감리교회들의 연합체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은 한국의 교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성경적 희년정신을 실천해온 단체 희년평화가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19회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에 맞서 길 건너편에서는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동성애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길 하나를 마주보고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별다른 충돌 없이 무사히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동성애를 반대해온 보수교계는 올해도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시청 건너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약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총회장 등이 참석해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탈동성애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탈동성애 운동을 통해 그분들의 재활을 도울 것이다. 국민대회 설교를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다며 동성애 반대에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동성애는 반드시 특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봐도 남색하는 자는 특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숭례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동성애 퀴어 반대 국민대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에서 탈출한 이혼아 목사가 주축이 된 홀리 페스티벌 측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리 페스티벌 행사는 크리스찬 힙합 콘서트 등 기독문화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서 벗어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순서에서는 미국 탈동성애 단체의 리더인 스키너가 나와 복음을 통해 동성애로부터 나오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I identified as queer. I identified as a gay man. It wasn't until I decided to say, you know what, maybe I'm a little bit more than queer. But I began to understand who I really was in Christ Jesus. 한편 퀴어 축제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민해온 몇몇 교회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른바 셋업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백영모 선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영모 선교사와 관련된 글이 올라온 건 모두 16건입니다. 이 가운데 백 선교사의 부인인 배순영 선교사가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 마감 하루를 앞둔 16일에 극적으로 2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 선교사가 올린 글이 답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백영모 선교사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민청원 마감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선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백선교사를 파송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국민청원 20만 명 달성을 위한 가진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청원에 기성총회만 참여할 경우 5만 명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윤성원 총회장을 비롯해 교단 관계자들이 예장통합총회를 비롯해 타 교단의 국민청원 동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던 한인선교사회와 백선교사의 모교인 서울신학대학 동기들과 선후배를 중심으로 SNS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도 20만 명을 돌파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 따라 정부 당국의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위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만 명 돌파로 힘을 얻게 된 기성총회 백영모 선교사 구명대책위원회는 백선교사 재판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백영모 선교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형사 사건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지금 구금되는 옥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백선 교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전 세계 132개 나라 감리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 감리교협의회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서울 광림교회에서 대의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은 한국 교인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감리교협의회 대의원들은 주일 저녁 감리교 서울연회가 주최한 평화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세계 감리교협의회 박종천 회장은 2년 전 100만 명의 시민이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현장에서 열린 기도회를 통해 평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가슴에 평화의 종을 달고 여러분 모습 자체가 빛이 되어서 함께 이곳을 걸어서 세계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지난 68년 동안 분단의 슬픔을 겪어온 한반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화와 통일이 온 세계에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소서. 서울연회 감독을 지낸 김기택 목사는 설교에서 지난 겨울만 해도 전쟁의 기운이 가득했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까지 전 세계 감리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면서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큰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총알을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을 울리며 사랑과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세계 감리교협의회는 사흘 동안 진행된 대의원 회의에서 오는 11월 미국 애틀랜타 지미 카터 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 회의를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신학자, 사회활동가 등이 모인 가운데 공개 강좌와 논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운동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준 기관들과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대표들도 초청하기로 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세율이 적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성경적 희년정신을 실천해온 희년평화가 오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년평화가 개최한 토지 공개념 개헌과 국토 보유세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구 가톨릭대 전강수 교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해마다 450조 원에서 50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전강수 교수의 진단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신용만 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토지에만 이렇게 7,400억 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조세 저항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좁히면 결집시켜서 더 강한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희년평화 등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해온 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반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보편적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국토보유세를 걷고 1인당 매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의 94%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매각에 나서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완화돼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헨리 조지 포럼의 이태경 사무처장은 토지 공개념의 정신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무산돼 아쉽다며 오히려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어린이들의 바른 가치관과 신앙 형성을 돕는 기독 그림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비나 리포터입니다. 왜 나는 호랑이 꼬리 고양이가 아닐까? 그러면 나도 제주 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작은 굴뚝새가 좁은 둥지를 벗어나 다양한 재주를 가진 동물들을 만나며 던지는 말입니다. 책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한 굴뚝새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모습과 재능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책은 다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과 함께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명 찬양 사역자 크리스 탐린의 작품입니다. 책은 주인공 아기 곰이 동물 친구들에게 왕에 대한 각기 다른 설명을 들으며 어떤 설명이 진짜인지 찾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책은 동물들의 왕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별칭이 나올 때마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달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보다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혼자서 글씨를 읽기 힘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고 그림 속에 숨어있는 사람과 사물 등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글자를 알아가도록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요 에피소드 6개가 각각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퍼즐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입니다. 구약의 창조와 노아 이야기, 신약의 예수님 탄생과 사랑 이야기가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제작돼 각 권마다 총 6개의 이야기와 퍼즐을 담고 있습니다. 퍼즐은 각 25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6, 7세 연령의 미취학 아동이 흥미를 갖도록 제작됐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강릉 반석교회 서석근 목사와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의 이취임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예장 합동 기독청장년 멸려회 전국연합회가 제10차 영적 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주교회 송영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다음 세대와 청년, 북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군산시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지경교회 집사이기도 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큰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지금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김제지역 민선 7기 당선자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선자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정의로운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제33회 의미경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는 인생 후반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의 도전과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인생 후반전에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미경영이란 이름으로 3년 정도 전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통박사로 불리는 조병호 목사가 목회자를 위한 통성경 세미나를 열고 경북 지역 사역자들을 초청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초복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